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두 분 목사님을 초대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들은 쟁이쟁이, 나는 멋쟁이. 나는 쟁이쟁이, 따라쟁이랍니다. 아니, 멋쟁이야. 너 패션스타가, 너 남다르다 패션이. 너 그래서 멋쟁이인 거야? 아, 내가 한 패션하지. 하지만 내가 패셔니스타여서 멋쟁이가 된 거는 아니야. 그래? 그러면 아, 얼굴? 아, 눈빛? 아, 뭐지? 아, 그건 바로 내가 가는 길 때문이야. 나는 오직 한 길, 다른 곳에는 한눈 팔지 않는다고. 그래? 아니 근데 옆에 보이는 다른 그 길이 더 넓어 보이고 좋은 것 같은데 그 길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나에게는 단 한 길밖에 없다니까? 그래, 그 길은 좀 좁아 보이기도 하고 또 힘들어 보이기도 하는데 꼭 그 길로 가야 해? 오, 나에게 있어서 길은 이 한 길밖에 없어. 아니 그러지 말고 가다 보면은 여기저기 볼 것도 엄청 많잖아. 좀 둘러보고 갔다 가도 되지 않을까? 아니야 아니야,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거야. 왜냐하면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는 기쁨을 알고 있거든. 도대체 그 길이 어떤 길인데? 바로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길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야, 근데 그 길을 걸어가면 뭐가 좋은 거야? 바로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할 수 있어. 그때 주는 뿌듯한, 그때 엄청나게 뿌듯해진다고. 야, 너 되게 뜻심 있다. 너 패션만 멋있는 줄 알았더니 근데 마음도 아주 멋있는 멋쟁이구나. 나도 따라해야지. 그런데 따라쟁이야, 너는 왜 따라쟁이야?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아, 알겠다. 사람들이 막 너를 따라따라 해서 따라쟁인가? 아니, 나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내가 그분을 따라해서 따라쟁이야. 나는 그분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싶다고. 복사? 누구를? 아니, 나도 너랑 똑같다. 나 예수님을 따라하고 싶어. 예수님을 닮고 싶어. 아, 그거 왠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말들이 가득한 거 아니냐고 말이야.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꼭꼭 이루어지는 진짜 이야기라고. 왠지 말씀을 지키려면 엄청나게 노력해야 될 것 같아. 봐봐, 봐봐. 내가 이 모자를 쓰려고 노력할 거야, 쓰고 말 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옷을 입듯이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 어떻게? 바로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말씀이 있는 자리로 가면 되는 거고 말이야. 그리고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 결단에 힘을 실어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이야, 따랑이 너도 뭐 엄청나게 멋진 멋쟁이인 것 같아. 나는 한 길만 가는 멋쟁이, 너는 예수님을 따라하는 따라쟁이. 여기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친구들도 저희들 같은 멋쟁이 따라쟁이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요? 진짜요? 우리 그러면 같이 함께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도록 하자. 출발! 예, 설교 인트로에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이상하게 교훈 같지 않죠. 또 도덕적인 훈화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지. 그런데 왠지 거기에는 약간의 죄의식과 가책, 부담감이 은근히 서려 있는 그런 게 교훈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는 계속 듣고 살았지만 나아진 것은 사실 별로 없죠. 변명할 꾀가 늘 이렇게 꽉 차 있는. 그래서 그런 교훈을 들을 때면 일단 행복하지가 않고
마음이 멀어지는 그런 거죠. 예. 복음은 그렇지 않죠. 회복시키고 가슴을 떨리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그리고 뭔가 새로워지는, 예, 오늘 또 예,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의 이 말씀도 역시 교훈 어린 부담감 되는 예,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예, 무슨 일일까요? 개요를 제가 다섯 가지나 오늘 드렸는데 13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시고 오늘 14장 14절까지 어제 오늘 묵상 본문이에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 이 개요를 한번 쭉 이어서 읽어보면 눈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한 문장으로 이렇게 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 따라쟁이잖아요, 여러분요. 예, 따라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99. 어떻게 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그리고 그럼 제가 이제 다 그대로 할 거예요. 따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첫째,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고 두렵다고 피해 가지 말며 생명 앞에서 명분 따지지 말고 명예의 끝자리에 앉아 갚을 것이 없는 이들을 섬기라. 아멘. 설교에서 반복은 하지 말라고 설교하게 돼 있지만 한 번만 반복하겠습니다. 한 번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첫째,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고 두렵다고 피해 가지 말며 생명 앞에서 명분 따지지 말고 명예의 끝자리에 앉아 갚을 것이 없는 이들을 섬기라. 예,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의 스타일을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아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은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 하나님의 핀트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13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예를 들었는데 한번 비춰주세요. 어느 집 주인이 자기 집에 손님을 많이 이렇게 받아들였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좋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가스트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가스트를 끝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요? 구명대는 물에 빠진 사람을 태우는 보트죠.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구명보트 안에 100명 태울 수 있나요? 그러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정원이 차면 더 이상. 그래서 집주인이 사람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을 닫았습니다. 예, 시간도 늦었고요. 그랬더니 소문을 듣고 그 집에 가면 우리가 묵을 수 있다 얘기를 들었는지 사람들이 늦게 온 거예요. 늦게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주세요 우리도. 그랬더니 주인이 아니요, 이제 정원도 찾고 저희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지 말고, 주인이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들 누구야? 예, 더 이상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받은 사람들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이죠. 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후한 집주인이라도 손님을 맞아들일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타이밍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인은 그냥 아무 때나 예배 드리고 아쉬움은 얘기하고 그런 줄 알으셨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디모데후서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어디에 나올까요? 신약성경에. 신약성경 어디에? 디모데전서 뒤에. 디모데후서는 바울사도가 쓴 편지예요.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했는데 감옥에 갇혀있다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또 바울사도만큼이나 감옥에 갇혀서 세월을 보낸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한국 대통령들 말고요. 그분들은 그렇게까지 유명하진 않아요.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도 감옥에 갇혀서 유배를 당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나폴레옹에게 당신이 사랑한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마지막 생애를 마치는데 그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누가 나를 사랑했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또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사도는 그러나 그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보낸 편지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깨알같이 적혀 있고요. 그들을 향한 사랑의 중보를,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크기를 너희가 알게 되길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터질 것 같은 심장과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노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사랑한 사람이 세 명 있었습니다. 모든 좋은 숫자는 셋이니까. 세 명. 첫 번째가 누굴까요? 디모데? 제가 그건 제일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첫 번째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 그냥 그렇게 교회 나와서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우리 집 고양이처럼 반려견처럼 그렇게 진짜로 사랑하는. 저는 개 좋아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개. 강아지. 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강아지라고 그냥 해버리세요. 그게 좋아요. 그게. 그래야지 무슨 뭐 하늘에 계신 전능하고 높으신 그게 뭐예요? 형체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강아지로 그냥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면은 안아주고 밥도 먹이고 산책도 하고 같이 있는 거. 예. 바울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실제 인격체, 살아있는 존재로 그렇게 사랑해. 그래야 사랑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또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방인 의사 누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보니까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사도의 말년에 그 차가운 로마의 감옥에 있을 그때에도 의사인 누가는 가서 바울의 곁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랑한 사람. 세 번째 사랑한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에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습을 받아가지고 돌팔매질을 당하고요.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어린 디모데가 바울사도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예수님 이야기 듣고 은혜 받았는데 그 바울이 공격당해서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진 모습을 봤어요. 근데 꿈틀꿈틀 하더니 바울사도가 일어나더니 다시 가는 거예요.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린 디모데에게 절반은 헬라인, 절반은 유대인인 이 디모데의 마음에 깊이 각인됐어요. 바울사도가 2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는 그가 조금 더 성장해 있었고 그는 신실한 믿음의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사도가 그를 픽업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여행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처럼 아버지처럼 두 사람의 사랑과 우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디모데는 이제 에베소, 지금의 터키 서해안에 있는 옛날 도시죠.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교회 리더가, 젊은 리더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서 말년에 이제 디모데에게 그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편지에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나에게 오라고 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서 나에게 오라. 그리고 나서 한 번 또 얘기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 속히 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고 얘기할까요? 또 거기에다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부탁을 하죠. 에베소에서 유럽으로 건너오려면 배를 타야 되는데 배가 드로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유럽을 갈 때도 드로아에서 꿈을 꾸고 유럽을 건너간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올라가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야 되는데 그 드로아에 가보라는 집에 바울사도가 평생 동안 입고 다녔던 낡은 외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마 감옥이 추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외투를 가져다 다오. 그리고 그 집에 내친 김에 가죽 종이로 된 책이 있는데 그것도 가져다 다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겨울에 오지 말고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고 했을까요? 왜냐면 겨울에 바다로 나가는 것은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지중해이긴 하지만 겨울이 되면 달라집니다. 증인이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압송당하죠. 네, 로마로 압송당하는 항해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만나서 배가 난파되고 그래서 멜리데라는 섬에 그들이 표류해 가게 되죠. 거의 다 죽을 뻔 알았습니다. 간신히 몸만 살아서 표류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겨울이 되기 전에 배를 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봄까지 기다려야 될 겁니다. 왜 그랬느냐면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바울은 자기가 겨울을 넘기지 못할 거라는 그런 예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4장 6절에 보니까 디모데후서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순교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런 예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랑하는 디모데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았던 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에서 그 디모데가 편지를 받아서 읽어보면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구나.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급히 내게로 오라. 그 편지를 보는 순간 디모데의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케이, 집안 정리도 하고 이제 채비도 해야 되니까 우선 오늘은 자고 내일은 가서 좀 알아보고 디모데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편지를 읽자마자 바로 하루도 기다리지 않고 짐을 싸서 가벼운 행랑을 꾸리고 그리고 드로아로 향해서 내쳐 달렸을 것입니다. 드로아서 가니까 이제 힘드니까 하루 쉬고 그러지 않고 바로 가보의 집으로 달려가서 카르푸스죠. 네. 가보가 있어서 가보가 아니고 네. 가서 그 바울 선생님의 외투를 주세요. 찾고 가죽 종이로 싼 책을 가지고 거기서 하루 묵고 가라고 아니요 저는 바로 가야 됩니다. 배가 없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드로아의 항구에 가서 네. 네아폴리로 가는 배편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마침 배가 있다고 그 다음 배는 또 언제 뜰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항구에서 거기에서 밤을 지새우고 그리고 아침에 덩이 트기도 전에 부두에 나가서 그 첫 배를 타는 거죠. 그래서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이제 네아폴리스에 상륙하는 거죠. 그 옛날 바울사도와 그의 일행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리스를 횡단해서 다시 또 배를 타야 이탈리아로 건너가는 거거든요.
빌립보 평원을 가로지르는 그 가도가 에그나티아 가도입니다. 에그나티아 가도를 그는 숨이 맞게 또 달리고 또 달리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평원을 지나서 이제 다시 아드리아 해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드리아 해협을 여러분은 비행기 타고 휴가를 갔는지 모르지만 그는 거기에서 다시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브룬시디움이라는 항구를 향해서 또 가는 거예요. 브룬시디움 항구에서 내리면 이제는 육로로 로마까지 길이 열려 있는데 그 길을 아피아 가도라고 그럽니다. 아피안 웨이. 로마의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스파르타쿠스의 그 반란 때 로마 정부는 만 명의 노예를 이 아피아 가도 양쪽에 십자가를 세워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로마의 군대들이 정복전쟁을 하고 이기고 돌아올 때 개선행렬이 일어났던 것이 그 아피아 가도입니다. 디모데는 그 아피아 가도를 또 쉬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려서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도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콜로세움 가서 구경하고 그러지 않고 바로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감옥으로 가서 바울을 만나러 왔습니다. 바울 사도를 눈물로 다시 만나고 그리고 그의 곁에 머물면서 성경을 읽어주고 왜냐하면 눈이 안 좋아진 바울이니까 그리고 그의 마지막 편지를 또 대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과 함께 세스티우스의 피라미드 근처에서 집행된 처형장으로 함께 마지막 길을 같이 동행하는 거죠. 그곳에서 사랑하는 자신의 믿음의 아버지 바울이 목이 잘려 처형당하는 것을 옆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닮기를 원했던 그의 영광의 마지막 면류관을 그가 보는 거예요. 그의 잘린 머리는 영광의 면류관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의 편지를 읽는 순간에 큰일 났네. 그런데 뭔가 마음이 무겁게 내리두릅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그런데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어떡하지?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가야지. 바울 선생님이 오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가긴 가는데 에베소에서 우선 몇 가지 일들을 좀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밀레도에 장로 안수식이 있는데 가서 그런 밀레도에 가서 장로 안수식하고 그 다음에 골로새에 가가지고 일을 좀 처리하고 그렇게 가야 되겠다. 예, 그죠? 예, 한 번에 집 나선 김에 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일을 다 처리하고 이제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로 가서 가보의 집에 가서 이제 물건을 가지러 갔더니 아이고 언제 로마까지 어떻게 가 우선 좀 식사도 하고 좀 쉬고 그래서 또 거기서 자고 그리고 나서 항구에 갔더니 이미 겨울은 시작됐고요. 배는 없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배는 없어요. 내년 4월이나 돼야 있을 거예요 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디모데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걸 어떻게 해?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고 후회하면서 바울사도를 걱정하죠. 그리고 봄이 돼서 4월이 되니까 그는 바로 이제 드로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네아폴리로 가는 첫 번째 배를 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또 빌립보 평원을 지나고 아드리아 해로 가서 거기에서 배를 또 타고 로마의 브룬시디움으로 이탈리아의 브룬시디움으로 항해를 하고 거기서 아피아 가도를 또 달려서 숨이 차게 로마의 감옥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바울 선생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의 간수가 차갑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그런 죄수는 우리에게 없어. 재차 물어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 글라우디아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디모데예요? 네, 제가 디모데인데요. 바울 선생님은 지난 12월에 순교하셨습니다.
간수가 그 바울 선생님의 옥문을 열쇠로 철컹 열을 때마다 바울 선생님은 눈이 나빠졌는데 그렇게 물었습니다. 디모데니? 디모데가 온 거니? 그리고 처형장을 가시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디모데가 오면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에게 내 얘기를 전해주세요. 그게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로마에서 디모데가 들었다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막막했겠습니까? 그러나 디모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울이 그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갈 때에도 드로아에서 꿈을 하나 꾸었을 뿐인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걸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탁하신 말씀으로 그는 믿었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교통편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장애물은 너무나 많았던 그 시절에도 오늘날에 못지않게 할 일은 너무나 많았던 그 시절에도 그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를 즉시 실행한다.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오늘과 지금만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부르는 그때에 너희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좁은 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실 때 즉각 즉각 그 주님의 뜻에 오늘도 여러분에게 마음에 주시는 그 모든 것들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려 합니다. 두 번째는 두렵다고 피해가지 말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좁은 문이라니까 도피의 문, 쪽문, 뒷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 가려하지 않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피해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가 주님을 죽인다는,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신 거죠. 헤롯은 나중에 죽이지 않습니다. 소문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예우 같은 헤롯에게 전하라.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며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오늘과 내일과 그 다음 날은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고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으리라. 예, 여러분, 두려움의 정체는 뭘까요?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렵다고 피해가지 않고 말씀 앞에서 정면 돌파하는 예수님 스타일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피해자가 되거나 희생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멋쟁이, 멋있는 길이에요. 저는 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멋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멋쟁이. 예, 멋쟁이가 세상에 많지 않거든요. 세 번째는 생명 앞에서 명분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에 헌신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보고서 마음의 질투심이 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보고서도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실을 찾아보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범한 범죄는요,
심하면은 사형까지 처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식일 범죄로 몰아서 처형이라도 할 태세였는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걱정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마디 툭 던지셨습니다. 안식일이라고? 그러면 네 아들이 우물에 빠지면 너는 안식일이니까 가만히 있을 거니? 그러셨어요. 바리새인이 너무나 창피해져 버렸습니다. How 창피 I am. 그 명분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스운 거예요. 생명 앞에서 명분을 내세우다니요. 교리적인 명분, 세상의 도덕적인 명분이 생명을 살리지는 않아요. 우리는 명분 대신에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에 대가를 지불하고 지출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멋쟁이의 삶이에요.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네 번째는 명예의 끝자리에 앉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초대된 잔치에서 제일 끝자리에 앉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겸손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말이 애매한 말이에요. 겸손? 겸손이 뭐예요?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억울하죠. 그죠? 여러분이 잔치에 갔는데 저 끝자리로 안내를 하면은요, 한국 사람은 이게 또 억울한 걸 못 참거든. 차라리 안 가면 안 갔지. 나를 왜 그렇게 대우하느냐고요. 예.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겸손이 아니라 차별과 모욕이 아닐까요? 그런 거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잔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그는 초대되었습니다. 예? 무시당할 사람이 초대된 게 아니에요. 일꾼이 아닙니다. 초대된 손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명예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존귀와 명예를 누릴 만한 사람인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존중받아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멸시한다고요?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된 거죠. 세상을 섬기고 구제하고 생명의 길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멸시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는 예수 믿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좀 우습게 보여요 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명예를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술 먹고 향락에 젖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멸시받아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배를 탐욕으로 가득 채우고 그것을 자기의 종교로 삼을 때 우리가 아낌없이 내어주고 구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멸시받아야 하나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려 할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좋은 소식을 전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문제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명예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명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셨지만 우리는 그 명예로 먹고 사는 길을 택하지 않는 거예요. 명예를 가지고 먹고 사는 길을 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그 명예의 끝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명예를 가지고 섬기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멋쟁이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2021년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명예롭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스타일로, 그러나 그 명예의 끝자락에 앉아서 섬김의 자세로 세상을 살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예수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왜 당신 같은 분이 말석에 끝자리에 앉아 있으세요? 위로 올라오세요 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갚을 것이 없는 이들을 섬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섬기는 것입니다. 명예의 끝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섬기는 건데 이것은 세상 일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세상 일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일일 수도 있고 세상의 일에서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섬기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섬김에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갚을 것이 없는 이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의 회장님에게 선물을 하는 것은 아마도 이해관계 그래도 준비했으면 하세요. 받아줄지를 모르는 거지. 예. 너무 부담스럽죠. 그러면 같은 그냥 회사 직원끼리 선물을 주고받아. 예. 그거는 그냥 동등한 친교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요, 남는 게 없어. 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선물에는 선물. 주고받으니까 제로섬 게임이야. 그죠? 내가 불러서 일식집에서 좋아하니까 일식집에서 맛있는 스시를 사줬더니 저 사람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파렴치해지니까 다음 시간 언제나? 나 언제 남는 게 시간이야? 그래? 그럼 다음 주에 이번에는 일식 먹었으니까 내가 인도 식당 진짜 잘하는 대로 초대할게. 나 그런 거 좋아해. 그래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대접을 받으면서 선물도 받았네.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또 선물도 사줬어요. 시간 들지, 돈 들지, 먹었지. 그런데 남는 것은요? Same, same. 그죠? 예. 주고받았잖아요. 주고받았어. 뭔가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을 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고받았을 뿐이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섬기라.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닐까요? 아니죠. 남는 거죠, 남는 거죠. 둘이 서로 주고받으니까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갚을 길 없는 사람에게 주니까 그 사람에게 고스란히 남았어요. 그렇죠? 고스란히 남았고 나에게도 남았어요. 고스란히 남는 일을 내가 해낸 거예요, 여러분. 네? 너무나 누가 이제는 이 사람이 갚을 길이 없듯이 나의 것에 대해서도 누가 갚아줄 수가 없는 그런 명예와 그런 기쁨과 감사가 그대로 남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에요. 네. 그래도 선물을 하세요, 서로. 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아이 잘 됐다 내가 이제 우리끼리 하지 말아야지.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안 되지. 그냥 하세요. 근데 이건 남는 것은 없다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좋아하니까 주고받고 예쁘니까 주고 또 저쪽에서 주면 나는 안 받을 거야. 그러지 말고 받으세요. 왜냐하면 서로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우리끼리 패거리예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지 않아요. 갚을 길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예. 예수님은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과 같은 갚을 길 없는 이를 초대했습니다. 이거는 육신과 경제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수많은 사람들을 아우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갚을 길 없는 이들에게 명예의 끝자리에서 섬기라. 그게 멋쟁이 좁은 문을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를 미루지 않았습니다. 디모데가 겨울이 오기 전에 바로
그 말을 가슴속에 쟁쟁쟁쟁쟁쟁하게 올리면서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네아폴리에서 다시 또 로마로 향해 배를 타고 달리고 달리고 달리면서 갔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여관이 없고 그리고 그 구주의 몸을 쌀 천조타, 세마포 천조타도 없을 때 마리아는 자기의 옷으로 예수님을 래핑하고 그리고 말먹이통에 그 주님의 몸을 뉘어서 그 타이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환영하는 이가 없으면 어떠리? 우리에게 오셔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자기의 명예에 끝자락에 서서 하늘 아버지의 영광 대신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 하셨습니다. 명분 따위는 정교책에 가서 찾아라. 바리새인들을 일축하셨고 그는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의 문이 되셨습니다. 감상하고 노래만 불러라가 아니라 너희도 나와 같이 그렇게 살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만세에 너희를 복 있다, 멋지다, 일컬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멸시받고 비천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과 경쟁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품앗이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좁은 문으로 들어서면서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그렇게 멋지게 섬기면서 살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하면서 예수님 부탁하신 대로 우리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일 하지 뭐. 사람의 마음은 내일이 되면 너무나 많이 변합니다. 너무나 많이 변해요. 오늘 뜨거웠던 사람이 내일은 정말 타인처럼 차가워지기도 하고 오늘 그렇게 마음이 열려서 섬기려던 사람이 내일은 갑자기 두려워지면서 인색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렵다고 피해가던 우리인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피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명예의 끝자리에서 갚을 길 없는 사람들을 찾고 우리가 섬기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 그러한 결단을 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 같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명예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